자, 지난 이야기. 새로운 헬멧도 구하고 네모와 물관정도 클리어한 라이더 멜로코와의 재대결을 통해 새로운 힘을 각성한 세이버. 세이버의 힘은 먹이업 스트리머 모야모아의 승부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라이더의 눈앞에 기다릴지 그의 여정은 계속된다. 라이더! 으! 왔다, 포악기! 점점 무리였구나. 저번엔 승부하지 못해서 미안. 그런 뜻으로 달려온 건 아니야. 배틀하고 싶어서 따라온 건 아니라고. 이런 조금 하고 싶단 말이지. 할까? 그래! 만세! 라이더와 배틀할 수 있어서 기뻐. 지금 라이더에게 알맞는 포켓몬으로 싸우고 싶은데. 미안, 잠깐 어떤 멤버를 할지 생각하게 해줘. 그동안 라이더는 먼저 체육관에 도전하고 있어. 아, 저 네소카랑 싸우려면은 사이클론 조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이번 전투를 통해서 강해지는 거야. 자, 앞으로 체육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전자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라이더님이시군요. 이곳에 체육관 관자 천멍띵과 숙말려는 체육관 테스트를 클리어해야 합니다. 잠프로 체육관 테스트까지는 비밀 메뉴를 주문하기. 합격 조건은 잠프로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 보물식당에서 비밀 메뉴를 주문한 겁니다. 메뉴에 대한 힌트를 찾으라는데요. 감사합니다. 비밀 식당 비밀 메뉴에 대한 힌트는 얻으셨나요? 그럼 주문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나 오믈렛 좋아하니까 2인분 불대문자 레몬. 힌트를 얻어야 되나? 우적우적 와글와글. 그거 비밀 메뉴인가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것은 일반 메뉴입니다만 여기에 레몬을 짜서 넣으면 서터가 맛있어. 레몬? 찍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믈렛 1인분 레몬. 내가 받은 힌트는 아이스크림 밥판대 외톨이야. 계단으로 둘러싸인 어둠? 파란색 포켓몬의 노래였다고? 젠장! 사이클론 가자! 변신! 으아! 아, 이건 근데 좋긴 한데, 좀, 얘 왜 이리 수상해졌어? 일단 진화 완료했네요. 아, 여러분들, 제가 풀어볼 거예요. 여기 계단. 불대문자. 뭐야, 맞췄네 그럼 처음에 했던 거. 사비코가 말하고 있어. 말을 하고 있어. 2인분! 아, 2인분! 뭐야, 처음 했던 거 다 맞았잖아? 하나 빼고.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찍을걸. 요것도 아이스크림인데? 뭐니? 유신리스잖아. 아니, 왜 외롭냐고.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전 돌아버릴 것 같아요. 잠깐만. 외톨이?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아이스크림 있나? 이게 진짜 의외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네? 아, 진짜 뭐든 다 의심해봐야 돼. 모든 게 다 단서다잉? 민트초코? 호불호 많이 갈리잖아. 야, 어디 사냐? 내 지금 간다. 진짜 죄송한데 죽여버리고 싶어요. 아니, 무슨 조합이야? 구운주 오빠 2인분 강불 불대문자에 레몬 추가. 네, 구운주 밥들 불대문자 레몬 추가. 관장 어딨어? 죽여버리게. 에? 뭐야? 에? 뭐야 이거 갑자기? 체육관 테스트 클리어입니다. 라이더님 제의 체육관 관장과 승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비범한 샐러리맨 체육관 관장 청목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이딴 말 내가 불태워주마. 청목씨 나오세요. 아, 뭐야, 쟤였어? 오, 뭐야. 아니, 이마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잠프르 체육관에 배속된 체육관 관장 천목입니다. 체육관 테스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가게는 구운 주먹밥 말고 다른 메뉴도 맛있습니다. 너무 잡담이 길어지면 상사에게 혼날 테니 슬슬 승부를 시작하도록 하죠. 아, 진짜 고독한 미식가 컨셉인 것 같은데? 야, 체육관 관장치고는 복장이 되게 깔끔하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천목입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뭔데 멋있는데? 뭐야, 자말라야? 시크의 수화도 시킬 겸 적당히 상대해드리죠. 난 결정했어. 이 체육관을 부수기로 말이야. 뭔 금품이야? 보름유도? 어쩌라고. 잔다. 그러면은 바로 폼체인지. 사이클론. 노꼬꼬치. 너 꽃이! 불 죽어! 야, 이거 명령어 있냐? 너 불 죽어! 아까비? 아, 마비라니!
하지만 바로 트릭 플라워. 시루호크? 아 벌레는 위험한데? 아 일단 버티자. 상사가 몰아세우는 것에 비하면 훨씬 여유있네요. 유턴! 상당한 실력이군. 이러다 제가 지겠네요. 어이 정목! 시원시원하게 좀 해보라고! 목소리요? 어, 배고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정목 시도가 계약세대 둘 다 있네. 그렇다는군요. 그렇다면 살짝 서비스를 해드려야겠네요. 테라스타에 가나? 뭐야 무슨 테라스타리야? 저 뭐야? 왕관은? 엔신! 사인의 당골 기술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객기? 뭐야? 끔! 가자마자! 스피드가 올라간 것 동시에 내가 공격한다! 으아! 이 체육관을 파괴한다! 그렇게 정하기로 했다. 제가 한 방 먹었네요. 혼내나 이씨!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예사롭지 않은 실력이시군요. 저도 모르게 무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패배니 배치를 드리겠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같이 드시겠습니까? 그러죠? 저런 표정도 지으실 줄 아시네? 계산도 해줘요? 좋으신 분이구나. 하지만 이 힌트는 너무 역겨웠어요. 여기 요리는 맛의 깊이가 있고 좋습니다. 음식가는 제가 냈습니다. 이래봬도 어른이니까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누가 미역은 뭐야? 체육관 관장을 이기셨군요. 축하드려요. 칠리에게 유니크한 트레이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역시 당신이셨군요. 그래도 챔피언 랭크까지 나아가시게 되면 부디 가까운 미래에 당신 저희 포켓몬 리그에 스카우트하고. 나이더 배틀할 포켓몬을 다 정했어. 왔다! 내 속아! 챔피언 네모 오랜만이에요. 혹시 치프가 라이더랑 같이 대단한 사람이야? 어라? 제대로 세리머니 준 적 없던가? 이분은 말이지 모두가 동경한 챔피언 랭크 중에서도 정점에 있는 7프 챔피언 태사. 아 챔피언의 챔피언이 있어? 체육관을 시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신 거 아니셨나요? 여기에는 다른 일로 왔어요. 전도 유망한 인재를 헤드헌팅하러 왔다고나 할까요? 라이더는 제가 제일 먼저 눈독 들였다고요. 아무리 치프라도 가득. 아 이게 희석화가 아니면 뭐임? 인기가 많으시네요. 맞다 라이더, 약속했던 포켓몬 승부 지금 하자. 빨리 배틀 코트로 가자.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비샵 괜찮다면 저도 견학하고 싶어서요. 저는 완전 상관없어요. 라이더 괜찮지? 그래. 어차피 아니라고 해도 구경할 것 같은데? 그럼 가볼까요? 왔느냐 네소카. 근데 네소카가 뉴들박인 게 일부러 약점 타입 안 가져가고 역상승 타입 가져갔어. 야, 제로원 버텨! 와, 미끄메라? 아니, 누가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왜 드래곤이야? 아니, 누가 봐도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바로 칼춤. 진짜 세이브인데? 아 칼춤 한번 더 할까? 한번 더! 자 이제 당해야겠지? 나 이 몸 금모트야. 중요한 순간에 급소를? 역시 재능 있다니까. 좀 더 물을 잇고 있어. 웨인이 봐, 이거는 바꿀게요. 가자 라이벌전 해야지. 어차피 테라스타일 쓸 것 같으니까. 보셨어요 치프? 제가 밀리고 있어요. 야이 그만 포기해. 오 뭐야 개킹 맞네 저거. 강화폼으로 변신. 지금이야말로 테라스타일 할 때야. 치프의 눈도 반짝이게 해주겠어. 그만해 포악기야. 멈춰. 좋은 공격이었어. 기술의 위력도 대단한데? 메이니발은 쓰러졌다.
아, 나 저 표정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통 지면 분해야 되는데 얘는 진짜 표정이 좋아, 좀 더 무르익었어. 그런 표정이야. 계속가 진정해. 챔피언 뇌물 상대 이 정도로 싸우실 줄이야. 훌륭한 시합을 보게 돼서 정말 즐거웠어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느낌이 들긴 했지만 라이더 너라면 꼭 챔피언 랭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 나머지 체육관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를 위한 태자로 이걸 드릴게요. 오, 테라버스트. 라이더와 함께라면 언젠가 최고의 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게. 만 열심히 해. 우정을 위한 말인지 단순한 응원인지, 그것도 아니면 기대감에 의하는 말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들박인데요. 그럼 조금 전에 있던 체육관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웅코리가. 오토타타타타. 헬로우 라이더, 도로야. 우세바퀴도 원래 팔대에 대공했던 포켓몬이야. 상대할 때는 모처럼 주의하도록 하렴. 아이, 그 말 하려고 이렇게 연락하신 거예요? 오씨, 아픈데. 어, 조졌다. 아, 너무 약한데? 좀 강한 발차기 없나? 으아, 버텨, 제로몬! 미쳤나? 이 자식 반스런을 하다니. 토! 아이씨, 멋있게 나올려 했는데. 야, 넌 왜 알메 썼잖아! 주인 무쇠바퀴가 뭔가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더, 주인을 찾았나 보구나. 저녀석이 토진의 주인? 근데 저거 포켓몬이긴 한 거야? 뭔가를 먹더니 아까보다 더 기운이 넘치는 것 같아. 라이더, 좀만 더 힘을 내보자. 제로원! 아, 귀엽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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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좋아. 야 내가 버틸게. 야 맞아 맞아. 해퍼야 해줘. 아, 밥 먹자. 라이더 가로열고 약이다. 좋아 네가 해치워라. 그래 원래 동료와 함께 싸운다고. 승리의 방정식은 세워졌다. 좋았어 라이더, 수고 많았어. 녀석 주인인 건 둘째치고 대체 뭐였던 거지?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녀석이 먹은 비전 스파이스는 이 안에 있을 거야. 오케이 잘했다 스파이스. 이 형태 빛깔 엄청나게 맛없고 몸에 좋을 것 같아. 자 어디보자. 책에 따르면 비전 새콤 스파이스는 자양강장 정력 영양분이 한가득 들어있대. 필요한 뭔가 마음에 빠르게 반응해서 순식간에 회복된다나봐. 그럼 바로 요리 시작이라고. 페퍼는 늘 밥을 해줬어. 먹으면 건강해지는 헬시 샌드위치 완성이라고. 우정의 증표인 주인 배지를 감상하며 먹도록 해. 짠 먹어라. 마피티프도 먹어. 페퍼 이제 아무 말 안 해. 오 엄청 잘 먹네. 자 너도 먹어라. 오갸! 화이공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원래 신체 능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건가? 그렇지만 배틀폼으로 돌아갈 기미는 전혀 없는 것 같네. 몸은 건강한 것 같은데 뭔가 정신적인 이유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건가? 싸움에서 무서운 경험을 해서 싸우는 게 두려운 걸지도 몰라. 뭐 녀석도 마피티프도 언젠가는 완전히 회복될 테니까. 스파이스의 효과 마피티프는 어떤 것 같아? 미안 매번 눈에 띄게 건강해질 순 없으니까.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와 라이더가 반드시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이 빼뽀 남은 하나가 분명히 최고의 스파이스일 거야. 분명히 그래 분명히 그렇고 말고. 라이더 스파이스를 찾는 여정도 다음이 마지막이야. 기합 단단히 넣고 찾아보자. 가자 가자 가자. 아기야 꼭 나 질 거야 이씨. 어 이건 뭐야. 어 얘 얘 말하는 거 아닌가? 너냐? 어 맨돌핀 맞네. 이별에 네가 4호 라이더다. 아카비 뭐야 너 도망쳤나? 이런 애들로 싸우자. 왜냐 한 번에 죽을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조금만 더 좋아. 두 번만 좋아. 두 번만.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한 번 더. 오케이 거기까지. 야 이 새끼.
이렇게 헛지르고 오 뭐야! 뭐야 바로 잡았네? 넌 두근거립니다. 사실 이름은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어! 교장쌤! 라이더! 교장선생님 맞죠? 지금 왜 나는 데르케야? 그렇게만 알아도 마침 잘 됐어요. 지난번에 하던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죠. 내가 스타더스트 대작전에 참가했고 있다는 건 스타단이 생긴 문제와 그 수수께끼를 밝혀내기 위해 단을 해산시키고 싶어하는 카시오페아와는 이해관계가 맞기도 하고, 실제로 너와 함께 스타더스트 대작전에 참가한 덕분에 스타단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다른 녀석들과 이야기해서 알아낸 것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좀 더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니 나머지 팀의 스타단 아이들과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교장선생님 학생인 척하고 왕복구로 하지만 참교육자십니다. 나 처음에 흑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참 그냥 교육자로서 좋으신 분이야. 슬슬 돌아가지 그래. 싫어 독군단 부스이신 추락나래를 만나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말했다니까 단연 위에는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랬다고. 번거로 다투고 있는 것 같다. 말을 걸자. 지나가던 가면라이더다. 또 사람이 와버렸잖아. 스타단 신임이 이렇게 귀찮을 줄이야. 잠깐 조무레기 씨, 이 사람 라이더 같은데? 이름이 조무레기야? 라이더라면 우리에게 선전 복구를 했다는 그 녀석? 싸러 왔다. 그래 왔다. 어제 다 같이 밤새도록 게임해서 아지트에 있는 녀석들은 모두 자고 있을 텐데 여긴 나한테 맡기고 조무레 씨는 동시에 너 뭐하는 놈이냐? 어째서 네가 아지트가 무방사 하면 추명나리도 위험해져. 추명나리는 나의 은인이자 동지라고. 동지의 위기에는 만남을 무릅쓰고 발벗고 나서는 것이 하늘의 도리야.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맙다. 동지를 놓는 강악한 녀석 내가 상대해주겠다. 나이는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데 꼴깍노? 꼴깍을 떠내 이 자식이. 뭐 너무 약해. 추명나리 죄송합니다. 라이더 괜찮아? 아지트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와봤는데 지원구까지 나타나디. 이 아이는 아카데미 학생인가? 스타드는 아닌 것 같은데. 스타드는 아니지만 추명나는 나의 동지야. 무슨 일 있어도 그분을 만나야 해. 뭔가 사연이 있는 모양이군. 난 잠깐 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 라이더는 아지트를 먼저 부탁할게. 자 가서 이야기 좀 할까? 나쁜 짓은 안 할 테니 걱정 말라고. 진짜 나쁜 짓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스타단의 독군단 추명. 그대가 라이더인가? 스타단을 해하려는 자는 도구로 해칠 뿐 이 추명이 전력으로 상대해주겠소. 야 너 아무리 봐도 너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올 것 같이 생겼다. 야 소인이 등장한 이상 그대 같은 개시연자는 이길 수 없을 것이오. 나 칼춤 한번 줘줘. 독중폭염인데? 지금 아이도 독이 퍼지는 기술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오. 어쩌라고. 죽었는데? 헐! 하필 풀도 죽어가지고. 레벨을 상성으로 해야 한다. 재밌네. 나오라 사이클론. 나름 재밌네. 기력의 조각으로 친구 살려주고. 아 맹독 바로 트릭플라워. 질뻑이? 레벨로 찍어 눌러. 지옥 지르기! 우르르르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네? 바로 지옥 지르기! 아 지옥 지르기 짱인데? 뭐야 또 부르르미야? 도구로 시작해니 도구로 끝낼 것이오. 산이 주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싸우겠소. 좋은 상처약 한 번 더 먹어. 고급 상처약? 마다마다! 마다마다다! 지네! 됐다. 아이 뭘 자본으로 이겨요. 동지들여 미안하오. 또 1년하고도 수개월 전이야? 짜잔! 오 뭐야 아니 개잘생겼어. 미안하오. 옷감을 늦게 입수하는 바람에 쩐다. 특히 이 부츠 완전 죽여주는데? 그건 니트로 차지해서 영감을 얻어 만든 것이오. 내게 먹고 상상한 대로야. 정말 고마워. 지옥의 아이돌에는 비판아리의 콘셉트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면 다행이오. 여러 교복개조도 모두 끝났군. 정말 고마워 주명. 두 사람 다 그 정도로 강한 인상이면 압박감이 장난 아닐 거야. 그건 그렇고 진짜 대단한 손재주란 말이지. 오타쿠라는 이유만으로 추명을 괴롭힌 녀석들은 정말 바보라니까. 오타쿠의 길은 고난으로 가득한 가시밭길. 범인의 이래 따윈 바라지도 않소. 뭐야 추명 기합이 제법 단단히 들어가 있는데? 그럼
스타대 작전을 위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배틀 연습인가? 보스인 우리가 다른 멤버들보다 약하면 안 되니까 말이야. 알겠어. 전심전력을 다해 수련에 매진하겠어. 전심전력을 다해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인 건가? 운명 역시 규칙. 규칙에 따라 이것을 그대에게 맡기겠어. 미련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소인의 완패였어. 추명날이 뭔지? 무슨 일 있어도 너를 직접 만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더군. 추명날이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제 말 들어주세요. 어째서 여기까지? 동지를 구하고 싶어서요. 이대로 계속해서 등교를 거부하면 추명날은 퇴학인 거죠? 괴롭힘을 당하도 우리가 지금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건 스타단 여러분이 대작전에서 활약해주신 덕분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퇴학을 당해야 하니 저는 그런 거 싫어요. 미안하오. 아직까진 진보스라는 사람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소. 그날 이후 계속 진보스 나리가 없으면 단 역시 없는 것이고 단이 없으면 두근두근 아카데미 라이프도 없는 것. 그래 진보스 나리가 귀환할 때까지 우리는 아지트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오.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신뢰하는 진보스는 대체 누구지? 우리는 실제로 진보스 나리와 만난 적은 없어. 본인의 말에 의하면 치과 중이라더군. 우리와 마찬가지로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불쌍해요. 원래 이름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버신 것은 변함 없어. 우리는 그저 진보스 나리의 기회를 아지트에서 기다릴 뿐. 그래서 추명 나리나 학교에 가지 않는 거군요. 하지만 잊으시면 안 돼요. 추명 나리에게는 스타단 말고도 저 같은 동지가 있다는 걸요. 동지 고맙소. 괴롭힘 등교 거부라. 진상에 한 발짝 더 당한 것 같고, 아니 그보다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행동의 이유, 그리고 소중한 유대로 하나도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네요. 스타단만이 내가 가진 보험이라 미뤄왔는데 어쩌면 틀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군. 어 맞다, 모란이 오지. 라이더, 추명에서 보스의 증표인 담배치를 받은 모양이군. 그건 바로 다섯 명의 보스를 모아서 스타단을 만들어낸 진정한 흑막 진보스를 쓰러뜨리는 것. 녀석을 쓰러뜨리고 해산을 선언하게 하면 스타단은 완벽히 끝나겠지.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는 진보스는 아직도 없고 정체도 숨기고 있다. 그렇지만 보스들이 모두 은퇴해버리면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터. 약속한 보스다. 스마트폰에 LP를 충전해주지. 고우빤 어서오고. 그게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흑막의 존재 나도 카시오페아한테서 들었어. 사단의 창시자이자 망한의 근원. 녀석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봄을 잃어버리고 말 거야. 모란의 봄을? 그 저 맞다 보스 여기 있기 전에 여기. 라이더 지면 안 돼.